몸은 의사에게, 마음은 심리사에게. 인턴 레지던트 심리사 채용 공고.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는 WPI 상담 모델에 근거한 심리상담 및 코칭과 관련된 상담 서비스와 상담 교육 및 연구 전문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 상담 및 교육 수련 활동을 받을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의 심리사를 모집합니다. 인턴 및 레지던트 상담사 과정에서는 심리상담과 코칭과 관련된 서비스, 수련 및 연구 교육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는 국내에서는 인간 마음의 아픔과 삶의 문제를 다루는 심리상담, 코칭 전문가 수련 과정에서 체계적인 임상 수련 과정이 없다는 아쉬움에 심리상담 및 코칭 활동의 실질적인 수련 및 실습 활동을 센터의 인턴 레지던트로 근무하면서 임상 실습 수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몸을 다루는 의사들은 6년의 의과대학 교육과 의사 자격증을 받은 이후 인턴, 레지던트, 그리고 펠로우로 이어지는 임상수련이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심리상담, 코칭 활동의 경우 대학이나 대학원의 교육 이후에 체계적인 임상실습 수련 과정이 없습니다. 심리상담과 코칭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 활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심리상담 코칭 관련 대학원 학위 과정은 실제 상담과 관련된 수련 교육에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임상 장면에서의 전문 능력 수련 기회는 개인적인 노력 이외에 찾기 어렵습니다. 본 센터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 심리사로 참여하는 분은 현재 일반 교육기관의 상담교사, 대학 수련병원에서의 인턴이나 레지던트의 근무 조건에 준하여 대우합니다. 본인의 대학 전공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대학 졸업 후 대학원 교육이나 조직생활의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 기회를 활용하여 심리상담 및 코칭 전문가로 자신의 삶의 이력을 바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재 인간의 마음의 아픔과 삶의 문제에 대한 임상수련의 부재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는 분, 또 자신이 인간의 몸을 다루는 의사가 아닌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심리상담 전문가로 새롭게 개발하려는 분들에게 좋은 취업 및 자기 발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접수 마감은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까지이며 지원 방법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이메일 wpipc@naver.com으로 인턴 레지던트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면접 합격자에게는 정해진 일정에 필기 및 구술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자격 요건과 수련 혜택 등 자세한 사항은 본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웃음) 왜 다시 상담을 신청을 했어요? 지난번에 아니 잘 모르겠는데 말씀하실래요? 아니 준철이 이게 언제까지 합니까? 준철이 이야기는 오늘 상담 끝날 때까지예요. 안영석 씨는 조용히 있고요. 다른 사람도 이 준철이 상담하는 동안에 조용히 있어야 돼요. 지금은 철군 상담 시간이니까 안영석은 나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지금 철군만 상담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말할게요. 누구예요? 아, 저 철군이요. 제가 말할게요. 그렇죠. 잘했어요, 철군. 철군. 이야기해봐요. 오늘 아침 일찍 온 것도. 원래 같았으면 아침 늦게까지 안 깨워야 할 텐데. 맞아요. 못 깨죠. 예. 오늘 저 말고 사실 어떤 상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받으러 와서 여러분들 제가 조정한 사람들 얘기하라 그랬거든요. 아, 철군이 그 사람들한테 네. 허락을 해줬어요. 네. 네, 그래요. 그 사람들. 뭐 철군이 허락한 거는 철군 상담 사연에 있는 거로 충분하고 네. 지금 나는 철군하고 상담을 하겠다고
해서 이 시간이 잡힌 거지. 그 사람들은 내한테 상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상담을 해줄 수는 없어요. 저보고 대신 얘기하라고 하는데 나는 누구 대신 상담하는 거는 원래 안 받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철군이 그렇게 잠깐만요. 힘쓰지 말아요. 왜 본인 팔이 움직이는 것도 그 사람들이 조정하니까 그런 네. 거죠? 네. 네. 뭐 그렇다고 팔을 움직여 조정해가 나를 치려고 하는 그런 조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철군이 내한테 상담을 두 분 다시 못 받으니까 그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이 사람들 생각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것도 지금 조정당해서 제가 네 괜찮아요. 그 사람 조정하는 대로 이야기해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아, 그냥 준철이 됐더라. 야 준철이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 준철아 근데 네 지금 말하는 것도 그냥 네 그냥 놓지 놓아서 우리들 자연스럽게 얘기하라 그랬는데 그냥 준철이 상담하고 다음에 오지 말게 하자. 그래 그게 좋은 생각이에요. 자 그럼 철군 다시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 상담하고 싶은 엄마, 이야기예요. 엄마 진짜 준철 엄마 준철이 오빠 계속 상담 받아야 돼. 알아 근데 엄마 나 버리고 간다 엄마. 준철이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알았어. 엄마 버릴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끝까지 안현석 팬 들었어요. 본인은? 아, 저요? 야요? 됐어요. 끝났어요? 아니요. 준철이 오빠 상담, 박사님 준철이 오빠 상담 끝났나요? 아니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예. 엄마. 안현석한테 준철파 얘기하지 말아봐요. 엄마 안현석한테 가고 난 준철파 조정할 거니까 다만 준철파 그건 있어요. 제가 준철파 조정하거든요. 2학년인데 준철파 조정하는데 좀 착하게 조정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시켰던 거예요. 필기 자동차 인사 합격시킨 것도. 근데 엄마는 돈을 원한다는데 그 지점은 맞지. 자동차 필기 합격하는 그 지점은 맞는데 문제는 그 돈은 엄마가 다 가져갈 욕심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안현석은 그런 마음도 없어요. 안현석은 그냥 준철 오빠 마른 수건 쥐어짜기라고 그때 준철 오빠가 얘기했는데 개인정보 뺏어가지고 언제 한 번은 조폭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와 미쳤나 저 철군이 그냥 말씀들 하세요. 철군 다시 상담에 돌아왔어요?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린 철군에게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더욱 힘들고 두려운 일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렇죠. 마취된 상태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도 어렵고 감각도 느낄 수 없으니까요. 항정신병약이 그와 비슷한 효과를 일으키고 있지요. 마치 메마른 장작과 같이 되어버린 철군. 하지만 정신과 약이 특정 상황에서는 철군의 사고와 몸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드는 기능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갑자기 하지마! 소리를 치고 철군이 다른 사람을 치도록 조종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을 듣고 이거 정말 뉴스에서만 보던 정신병 환자가 정신과 의사를 해치고 달아나는 일이 지금 황심소 라이브 상담실에서도 벌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진 않았나요? 그렇지만 황상민 박사님이 하듯이 철군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한 상담실이나 진료실 안에서
정신병 환자의 폭력 사건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랍니다. 철군 다시 상담에 돌아왔어요? 저 철군인데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철군 지금 상담하러 온 상황인데 철군 상담을 다른 사람들이 전파 조정한다고 이 끼어든 상황이에요. 엄마의 지금 준첩한 사연 상담 사연 뭐야? 아니 사연이 아니라 제 사연 없어요. 아까 그거 뭐였어요? 아니 됐어요. 마지막 라고 너나 해. 안녕석이 아니 김지 아니 얘 아니 안녕석 같은데 아씨 욕하지 말고요. 아 그래 이거 방송 타겠다. 이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철군하고 상담을 하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는 철군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영혼이 들어와가지고 철군의 몸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을 텐데 더 이상 철군 스스로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본인이 그때그때 떠오르는 어떤 두려움 또는 어떤 사람이라고 연상되는 어떤 생각들이 끊임없이 철군의 몸의 주인이 돼서 철군을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바로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정신과 약물, 뭐 보통 우리가 마약이라는 거를 이 섭취하게 되면 뭐 환청이나 환각이나 또는 망상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것과 똑같이 이 정신과 약물이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여러분들은 철군을 통해 가지고 아주 잘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은 철군이 자신의 감정이 섬세하고 또 그 감정이 너무나 풍부한 상황에서 제대로 적절하게 조정되고 표현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거를 억압하고 그거를 진정시키겠다는 목적으로 그 정신과 약을 일정한 기간 동안 먹이고 되면 그거는 마치 마약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철군을 조정하는 많은 인물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본인이 지금처럼 약 먹고 지내면 본인은 어쩌면 장애인으로 정신장애인으로 국가에서 일정하게 약값도 보조해주고 본인이 일 안 해도 또 이 최저 생계비도 본인이 부모님이 있는 동안에는 본인 부모님이 본인을 지원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은 또 국가에서 최저 생계비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도 안 든 건 아닌데요. 그래도 아니 얘기 안 할게요. 좀 쉬고 얘기해요. 제 미래가 안 보인다? 그 정도? 본인이 미래가 안 보인다. 지금은 그러면 현재는 잘 보여요? 아니요. 늘 시달려서. 그럼요. 지금 시달리는 이 현재 사는 것도 지금 못 사는데 미래를 지금 볼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미래는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은 현재 상황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올 때까지 또 본인이 너무너무 시달린다 싶을 때는 본인을 조정하는 인간들한테 본인이 살아있어야지만 다시 상담에도 갈 수 있으니까 본인을 이 죽게 만들 정도로 괴롭히지는 말라고 그 이야기는 하세요. 진짜 안 죽일 건데 안혜석 씨? 아 근데 내가 말하면 오빠 말하지 말아봐. 저 이 아이 건데요. 이 오빠 그럼 대구로 가게 할까요? 왜 대구냐면 제가 거기 있거든요.
준철이 철군 실제로 어디로 보낸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부모님 집에 조용히 있게 해요. 네, 그건 할게요. 근데 우리가 그럼 준철이 오빠한테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없어요. 없어요? 괴롭히지만 말면 돼요. 준철이 오빠가 계속 했던 말이긴 한데. 하고 싶은 말도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거예요. 저는 준철이 오빠가 안 괴롭힐게요. 엄마는 돈 원하지 마. 안영석이, 저 사실 엄마는 제 말 들을 수 있는데 안영석이 제 말 안 들어서 이게 다 안영석 때문이야. 안영석. 이 상담 보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뭔 소린가 싶을 텐데요. 준철에게 있어서 돈을 밝히는 엄마, 또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하는 안영석이라는 존재, 그 다음에 준철을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준철 군과 생활을 하는 가족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준철이 그동안 만났던 어떤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좀 더 끌리긴 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철군 말고 하영,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랬을 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이 커가지고 돈을 벌어와야 되는 존재고, 그게 너가 제대로 잘 사는 거라는 그 믿음에서 끊임없이 자식이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들. 그 부모님이 잘못한 건 없지만은 그 아이들이 전혀 부모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또 아이가 상당히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거나 예민한 아이인 경우에는 전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의 발작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때때로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마약과 같은 정신과 약물을 가지고 그 아이의 행동을 통제 관리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젊은이는 영원히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평생 정신과 약물에 중독된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철군의 이 모습에서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군의 마음을 처음부터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이해하기 힘드네요. 근데 힘들죠? 맞아요. 힘들 거예요. 근데 참... 뭐 제 탓이... 제 탓이에요. 뭐 전 잘 몰랐어요. 정신과를 잘 몰랐고. 말할게요. 아니요. 그런 소리 하면 또 다음에 또 해세병동에 예. 가서 몇 달 동안 있어야 돼요. 어떤 태도로 있는 게 그나마. 그렇죠. 정신과 병원에 가면 본인이 어떤 태도로 있어야지 빨리 퇴원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는 거, 그죠? 네. 안 싸우고 약 먹고. 약 먹고. 병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죠? 네, 네. 네. 처음엔, 어쨌든, 예. 네. 자, 철군, 왔어요? 돌아왔어요? 뭐, 돌아왔다고 표현인 게 뭐하고요? 네. 늘 있는데, 늘 시달리고. 늘 있는데, 늘 시달리고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본인이 정신과 의사가 처방을 해준 약이니까, 그게 마약과 똑같은 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그 약을 안 먹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본인이 계속 그 약을 먹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은 이 시달리는 상황을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느끼면서 지낼 거예요. 근데 약 안 먹어도 이 사람들이 저 이상한 행동을 할게 해가지고 병원에 아니면 다른 엉뚱한 곳에 데려가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두려워서 본인이 약을 끊지도 못해요. 약을 끊게 되면, 마약을 끊게 되면 일어나는 금단 정서와 똑같은 현상이 본인한테 일어나기 때문에, 또 특히 신체적인 고통, 본인이 약을 안 먹었을 때 일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도 엄청 심하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본인한테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느낌이 들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본인이 자기가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뚜렷하게 결심을 하고 그 삶을 내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거기에 따라오는 어떤 고통이라도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더라도 이 마약이 만들어내는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이 정신과 약을 끊고 본인이 살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내가 이 정신과 약을 계속 먹지 않으면 내가 또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은 차라리 그 약을 계속 먹으면서 지금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는 게 본인한테 더 나을지도 몰라요.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냐? 치료라는 이름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인 본인 잘못이죠. 그거를 본인이 거부를 했을 때 본인을 충분히 도와주지 않았던 본인의 부모의 잘못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 처한 거는 누구 잘못이냐가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본인이 원하는 삶의 모습, 본인이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가에 달려있어요. 그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생각이 안 나는 건 뭐 본인이 지금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람들 각자 갈 길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그러면. 철군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요. 네. 철군이 지금 생활을 고통스럽지 않고 잘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길을 가든 어디로 가든 그거는 철군은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제가 고통을 안 받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고통을 안 받고 철군이 매일매일 자기 생활을 잘 관리하면서 지내는 게 중요하고요.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크게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누는 때도 몸으로 못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마치 스스로 이 정신병원에서 결박당해 있는 상태처럼 느껴질 텐데 네. 무슨 짓을 했으라도 일어나야 되고 움직여야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12시 전에 자는 이 생활만 본인이 할 수 있어도 이 전파조정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본인이 일주일 이상 생활을 하고 나면 다시 상담을 하러 가도록 해요. 네. 그게 늘 고민이에요. 아침이 늘 고민. 네. 무슨 짓을 다 엄마 아빠한테 7시 되면 와가지고 무조건 나를 이렇게 깨우라고 내가 몸을 움직이지 못할 상태가 돼 있는데 이렇게 깨우고 나를 끌고 나와가지고 화장실에 집어넣고 세수하고 움직이라고 그러면 제가 할 테니까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그것도 얘기할게요. 네. 박사님께 죄송한 마음도 좀 있네. 왜요? 약속해서 좀 나름 제대로 근사한 삶? 뭘 살고 싶죠, 그죠? 네.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현재 먹고 있는 이 마약과 같은 정신과 약물을 중지하지 않는 한은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마약 중독자한테 어떤 약속을 받아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마약 중독자는 약의 영향을 받는 한에서는 자기 마음과 다르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본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정신과 약이 마약이 아니라 본인을 억제하고 본인을 그냥 조용히 있게 만드는 치료약이라고 믿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차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일단 그냥 살아갈게요. 네, 그래요.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아침에 7시에 일어나고 12시 전에는 자는 이 생활 스케줄은 본인이 지키는 거를 살아가는 유일한 목표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유일한 목표로 삼을게요.
아침. 그쵸. 안영석이 안 깨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괴로워요. 또 무슨 말 하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본인이 안영석이나 네. 이하영의 조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는 일어서서 이제 본인이 나가면 돼요. 나가겠습니다. 네, 네, 수고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철군 참 많이 답답하시고 가슴이 아프실 겁니다. 철군이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돼야 되지 못한 걸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셨죠. 정신과 약은 초기에 철군의 약간 감정적인 폭발이나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발작적인 행동, 딥을 찢어나가거나 낯선 데를 무작정 가거나 하는 이런 행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됐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철군의 마음이 아픈 것이 외막 아프고 또 그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약이 정신과 약입니다. 단지 철군의 신체를 억제하고 신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효과는 있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마약처럼 작용을 해서 이 모든 생활의 혼란을 만들어내는 것. 무엇보다도 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고 내 몸을 내가 조정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아주 전형적인 마약 중독자의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철군이 먹고 있는 정신과 약물의 효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군과 비슷한 많은 젊은이들을 이 나라에서는 더욱더 많은 정신과 약물을 처방을 해서 그들을 마치 마음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이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우리 모두 스스로 이 자해하고 자학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까?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집에서 미쳐가지고 뭐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제 자신이 너무 혼란스럽고 그냥 좀 이렇게 너무 괴롭다 보니까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머릿속에 악마 새끼가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미행하고 감시하는 것 같아 늘 불안합니다. 제가 차량 찾아요. 뭔가 쫓아오는 것 같아. 네, 쫓아오는 게더 심해지니까 제정신이 안 되는 거죠. 자살도 많이 하고 싶었고 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거 먹으면 뭔가가 뭔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 인터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정신병 진단을 받고 항정신병 약을 먹고 있는 철군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청년들일까 궁금하진 않으셨나요? 놀랍게도 이 인터뷰의 주인공들은 마약에 중독된 청년들이랍니다. 플랫폼 중독자입니다. 여러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이라고 규정되어 있지요. 이 규정대로라면 철군이 복용해온 약 모두 아니 항정신병약, 항정신병 치료제라 불리고 있는 약 모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어야 마땅할 듯합니다. 조현병은 엄연히 뇌의 질병 중 하나. 생각, 감각, 감정, 행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뇌질환입니다. 뇌신경회로에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생기는 뇌기능장애, 조현병. 조현병은 뇌기능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신경전달물질 불균형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는데 뇌의 특정 부위에서 도파민 활성이 과다해지면
환각이나 망상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현병은 뇌기능 이상을 교정하는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망상이나 환각 등의 증상이 사라지고 생각과 행동이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여러 차례 황심소 라이브 상담소에서 철군을 만나본 여러분이라면 아시죠? 보건복지부 조현병 교육 영상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철군은 정신과 약을 몇 년 동안 복용해 오면서 점점 약물 중독의 상황에 처하며 완벽한 조현병 환자가 되어갔다는 것을요. 토드 로즈의 저서 평균의 종말에는 뇌에 관한 한 실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002년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마이클 밀러는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fMRI 스캐너를 통해 실험 참가자 16명의 뇌를 스캔하여 뇌 활동에 대한 일종의 디지털 지도를 만들었죠. 그리고 참가자들의 뇌 지도를 취합해 평균적인 뇌 지도를 만드는 방식으로 인간의 뇌에서 기억에 관여하는 신경회로를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밀러는 평균적인 뇌 지도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뇌 지도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어 했고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실험 참가자의 뇌 지도가 모두 현저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뇌 지도와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는 경우는 아예 없었어요.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무시하기 힘든 시사점을 던져준다. 평균적 뇌를 바탕으로 사고나 인식이나 인격에 대한 이론을 세울 경우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이론이 되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수십 년 동안 신경과학계 연구에 지침이 되어온 가정은 근거 없는 헛된 가정이다. 평균적인 뇌라는 것은 없다. 이를 통해서도 조현병이 뇌의 신경회로 이상에 의해서 생겨나고 뇌 기능 이상을 조정하여 치료하겠다는 것이 과학적 상상이 빗어낸 얼마나 큰 허상인지 알 수 있게 되는 듯 합니다.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각각 지니고 있는 마음의 존재를 무시하고 몸에만 작용하는 약물을 투여하여 약물 중독에 빠져 완벽한 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 우리 사회가 자해, 자학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네요. 우리 모두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WPI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 맞춤 WPI 연수를 준비했습니다. 학생 지도에 WPI가 활용된다고요? 그럼 너무 좋겠다. 학생 지도에만 WPI가 사용됩니까? 아니요. 선생님 여러분의 마음을 아는 게 우선입니다. 교사만 되면, 임용고시만 붙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아셨던 선생님들. 학생 지도, 동료 교사와의 관계, 관리자분들과의 관계, 학교 업무까지 첩첩산중의 어려움을 겪으셨죠? 내가 이 길을 정말 가야 하나? 이게 내 길인가? 고민이 많으시죠? 이번 연수에서는 학생들의 마음뿐 아니라 선생님들의 고민과 마음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먼저 선생님의 마음을 알고 학생들의 마음을 읽는다면 교사로서의 성공이 눈앞으로 다가옵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읽고 각 학생들의 WPI 성향에 맞는 생활지도, 학습지도, 진로지도 방안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학년 어떤 학생을 만나도 다 소화할 수 있는 학급 운영 방안을 손에 쥐고 가실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전문성,
학생 마음일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일기 교사 연수를 수료하시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 초급 과정 워크샵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도 해드립니다. 마음읽기 교사 연수 워크샵은 2022년 1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루 4시간씩 이루어집니다. 3월에 각 반의 WPI 무료 검사와 팔로우업 코칭까지 덤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읽기 교사 연수는 마음읽기를 통해 되찾은 교실의 저자 선생님들과 함께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02-6207-7430 또는 wpipc@naver.com 웹사이트 check.wisdomcenter.co.kr입니다.